테러 위협에는 계절도 날씨도 없습니다.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나 테러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전투 기술을 숙달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계 작전을 대비한 육군 32 보병사단의 급속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을 노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이 뒤덮여 기동이 제한된 상황을 가정한 지역에 잔병대를 실은 헬기가 도착한 상황. 12m 높이까지 내려온 수리온 헬기에서 우리 군 장병이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하강 직후에도 긴장을 풀지 않고 곧바로 어모에 나섭니다. 적에게 노출되기 쉬운 설원지나 개활지에서는 빠른 하강과 완벽한 어모 태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육군 32 보병사단이 8일 동계 대테러 작전을 대비한 급속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극한의 테러 상황에서도 적을 신속하게 경멸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동대대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전투 기술을 숙달하고 훈련 또 훈련하는 선승구전 수사불패의 자세로 항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한 급속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은 안전장비 없이 빠른 속도로 하강해 신속한 작전 지역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안전장비가 없다 보니 높은 숙련도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훈련에 참여한 기동대대와 군사경찰대 장병 60명은 급속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을 반복하며 침투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헬기 패스트로프 훈련은 사단 작전 지역 내 적이 침투 및 도발 시 공중으로 신속하게 기동하여 적을 추적, 경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2사단 기동대대는 사단 최고의 전투력을 상시 유지하고 적이 도발 시 지상과 공중으로 신속하게 기동하여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추적 경멸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장병들의 망설임 없는 침투와 적을 향한 집중력으로 동계 대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